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옥스윙은 그냥 이병옥 프로가 그냥 제가 치기 위해서 만든 스윙이에요. 제가 가장 편한 스윙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옥스윙 2021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스윙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스윙은 왜 만드는 걸까요? 맞습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골프는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할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요, 정말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드릴 거고요, 엄청난 깨달음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골프가 그토록 어려웠던 건 골프를 골프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프는요, 스윙에 치우쳐 있습니다. 스윙만 잘하면 공은 그쪽으로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스윙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옥선생이 생각하는 골프는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딜리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딜리버리. 배달이에요. 배달. 골프는 이렇게 똑바로 그 타겟으로 설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옆으로 섰잖아요. 근데 이 공을 갖다가 우리 고객님한테 배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을 제가 이렇게 배달해드리는데 나니? 뭐 받았겠지 뭐. 오른쪽으로 갔네. 이게 아니라 정성껏 몸 돌려가면서 던져드리고, 만약에 그 고객님이 약간 높은 지역에 사시면 좀 더 높게 던져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객님이 약간 저지대에 사시면 아래로 던져드리고, 그거를 고민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과 아래서 그냥 던져주면 다 자기들이 받는 거 아니야? 받으세요. 아니 뭐 받으세요. 뭐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어떤 분이 별점을 더 별다섯 개를 줄까요? 당연히 전자죠.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으로, 일단 골프라는 스포츠를 갖다가 무언가를 전달해야 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준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골프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레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m가 맥스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손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작대기를 쥐어줍니다. 작대기를. 제가 자전거로 배달을 했는데 트럭을 한 대를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좀 배달해봐. 한 100m 정도에 계신 고객님들한테도 이렇게 배달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먼 거리가 되니까 저는 분명히 보내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다듬어서 고객님 제가 잘 이번에 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100m 쪽으로 싹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향이 나쁘지 않아. 또 하나는 가운데로 배달해드리려고 했더니 저기 오른쪽에 뭐 이렇게 그 광고판 있잖아요. 그쪽으로 배달해드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섰는데 저쪽으로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배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스윙을 할 때는 그쪽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바로 서서도 그쪽으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왼쪽에 있는 노란색 광고판 쪽에 손님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보내드렸더니 배달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딜리버리가 됩니다.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내주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의도. 두 번째, 의지가 등장을 합니다. 의도와 의지. 의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왼쪽으로 섰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왼쪽으로 칠 것 같아. 의도가 그쪽으로 갔구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도까지만 할 줄 알아요. 근데 옥선생이 강조하는 진정한 골프는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는 거래요. 그래서 스탠스를 바꿀 상황이 안 돼.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동작에 내가 정말 그쪽으로 치겠다라는 막 몸부림, 이게 바로 의지라는 겁니다. 골프는 의지적인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스코어를 주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앞에서 찍는 카메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찍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나가는 결과도 보셔야 돼요. 어떤 게 골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탁 여기서 이렇게 쳤어. 하나는 기가 막혀. 왜 이제 의지가 이제 150m로 치려고 했던 거니까 완전 가운데로 갔어. 근데 인스타그램은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 찍었어요. 난리 나죠. 이거 뭐 돌려보면서 뭐 야 스윙 세상에
옥 선생이 이런 스윙을 하더라. 저게 골프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이번에는 앞에 나가는 거 이제 인스타그램 정면에 찍는 것만 보여줄 거니까 여기서 탁 웨글도 싹 해주면서 뭔가 탁 뭔가 하는 척도 해요. 그러면서 스윙도 놓고 다 피니시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찍은 모습을 보니까 오 이거 반백살 아저씨가 스윙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완전 이건 뭐 산으로 가버렸죠? 뭐가 골프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골프입니까? 두 번째가 골프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 내가 그쪽으로 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스윙이 골프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스윙을 갖다가요 천년을 배워보시고 천년을 연습을 해보세요. 의지가 없는 골프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코어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80개를 쳤는데요 그 다음날은 95개 쳤어요 100개를 쳤어요 이런 분들은요 완전히 스윙에만 의존하는 분들이에요. 골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의지로 그래서 가 의지로 어떻게든 그쪽으로 보내려고 꼭 이런 스윙이 아니어도 되죠. 정말 내가 쫙 이런 스윙을 해서 가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스윙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죠. 근데 거기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당분간은 골프에 대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해드릴 겁니다. 스윙에 대해서 레슨하지 않고 골프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이 골프에 대해서 간략히 레슨이 끝나면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스윙 레슨이 들어가요. 저는 초보자가 오면 스윙을 먼저 가르치지 않아요. 작대기를 쥐고 그립하는 법까지만 가르쳐줘요. 제 레슨과 우리 함께 근무하는 프로들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들의 레슨을 갖다가 다섯 번 정도를 처음 치는 골퍼라면 어떻게든 그쪽으로 치는 몸부림을 시켜요. 계속 그쪽으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럽 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방향에 대한 보내는 것보다도 먼저 똑딱볼을 하고 꺾고 더 올려서 끌고 내려와서 이런 걸 먼저 배우죠. 먼저 타겟으로 보내려는 본인의 본능적인 감각을 개발한 골퍼는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그쪽으로 하려고 해요. 왜? 스윙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바뀌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스윙으로 골프를 배운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스윙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윙이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 확률보다는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잠깐 틀어진 그 컨디션을 바로잡는데 도와주는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거 느끼시게 될 겁니다. PGA 투어에서 세계 랭킹 1위가 더스틴 존슨입니다. 더스틴 존슨 스윙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스윙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죠. 브라이슨 디셴보 완전히 이렇게 옛날에 그 슈퍼 내추럴이라는 그런 내추럴 스윙을 합니다. 그런데 우승을 해요. 제일 장타를 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가들은 뭐라고 못해요. 왜? 우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옥스윙의 가장 핵심은 모든 스윙은 평등하다. 단 조건이 그 스윙을 통해서 골프를 치고 있다면 말이죠. 골프는 뭐라고 그랬죠? 가장 고객이 받고 싶은 느낌을 파악을 해서 그 고객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는 플레이를 하는 게 골프를 잘 치는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은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디테일한 연습 방법으로 여러분의 골프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멋진 스윙, 여러분들이 치고자 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스윙을 저와 함께 만들어 봅시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